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시청자 여러분, 강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루 8분 초집중해서 열심히 학습해봐요. 오늘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한 후 택시와 버스 및 지하철을 탈 때 두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동수단을 타기 전에 활용하는 표현이에요. 택시나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요금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 How much does it? 가격이 들다 라는 동사 cost를 활용하여 How much does it cost to 장소 by 교통수단이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w much does it cost to 장소 by 교통수단? 이번에는 거기까지 무엇무엇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시간이 걸리다 라는 동사 take를 활용하여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by 교통수단? 어떻게요? 다시 한번. 네.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by 교통수단? 이라고 말하면 되겠고 이에 대한 답으로 30분 정도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약 about 30분은 1시간의 반이므로 half an hour, about half an hour 혹은 about 30 minut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티켓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어디에서? Where can I buy the ticket? Where can I buy the ticket? 자, 이번에는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해 볼게요. 택시를 타봅시다. 택시에 타서 가장 먼저 가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말 여기로 가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Take me to 장소 please. Take me to 장소 please. 혹은 더 간단하게는 to 주소 혹은 장소 please. To 주소 혹은 장소 please.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주세요. To here please. 내릴 때 여기서 내려주세요. Let me off here please. 혹은 떨어뜨리다 drop을 활용하여 drop me here please. 이렇게 표현하고요. 더 간단하게는 여기서 세워주세요. Stop here, please. Stop here,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이 짧을수록 끝에 please를 꼭 붙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버스를 타볼게요. 버스 번호를 받고 타려는데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 어디 어디에 가나요? Does this go to 장소? Does this go to 장소? 혹은 이거 어디 어디에서 세우나요? Does this stop at 장소? Does this stop at 장소?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서 어디서 내려야 하죠? 라고 묻기 위해서는 Where should I get off? Where should I get off?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딘지 몰라 옆 사람에게 저희 지금 어디인가요? Where are we now? Where are we now? 버스 표현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거기 도착하면 저한테 말해줄래요? Could you tell me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 when we get there를 끝에 붙여 Could you tell me when we get t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문장 말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늦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서귀포에 가야 해요. 공항 인포메이션 센터를 방문하여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택시 타고 서귀포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돈이 들다 라는 일반 동사 cost를 활용하여 How much does it cost to 서귀포 by taxi? How much does it cost to 서귀포 by taxi? 표현이 혹시 너무 길다면 How much is it
to 서귀포 by taxi라고 표현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두암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용두암? 걸어서는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by를 쓰지 않고요. 발 위로 우리가 가는 것이므로 위에 라는 전치사 on 다음에 발 foot을 더해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to 용두암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to 용두암 on foot? 자, 버스, 택시, 기차 등의 운송수단 앞에는 뭐뭐에 의해 라는 전치사 by가 붙는 반면 걸어서 라는 표현은 by가 아닌 on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버스를 신제주 로터리에 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이렇게 이 버스 신제주 로터리에 세우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Does this stop at 신제주 로터리? Does this stop at 신제주 Rotary? 혹은 가다라는 동사 go를 활용하여 Does this go to 신제주 Rotary?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 놀러 갔어요.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를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동, 숙박 등 여행상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공항에 소문자 I로 표시된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으면 돼요. 센터에 있는 직원에게 Excuse me, how can I get to Champs-Élysées from here? 여기서 샹젤리제 거리까지 어떻게 가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You can take the bus number 2. 2번 버스를 타면 돼요. 라고 답하네요. 이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티켓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직원이 You can buy the ticket from the driver. 운전사로부터 티켓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위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 버스 샹젤리제에 세우나요? 맞다고 하니 버스에 올라탔는데 파리는 처음이라 기사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려 오세요. 샹젤리제에 도착하면 알려주실래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성실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없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 넘치는 영어 실력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또 찾아올게요. Bye bye. See you soon.